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 아레나 6이 나온다, 아레나 10이 나온다, 새로운 아레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레나에 대한 설명은 할로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레나 10은 또 따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입니다. 아레나 10, 할로윈답게 굉장히 으스스하게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요. 위 사진을 보면 4000점 이상의 아레나 10, 굉장히 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가 공개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규 카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카드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우선은 초록색 물량입니다. 굉장히 좀 포샹포샹하게 생겼고요. 다음은 거울상과 비슷한 빨간색, 뭐 반사경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게 무슨 용도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빨간색 돼지인데요. 일단 호그라이더가 빨간색으로 보이네요. 분노 호그라이더인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그라이더 분노 포션입니다. 분노 포션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요. 빨간색 포션인데 어떠한 용도일지, 할로윈 용이인지, 창작물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초록색 포션에 대한 풀 화면입니다. 빨간색 포션에 대한 풀 화면이네요. 일러스트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좀 한간에 떠도는 소문, 떡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재밌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영상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상자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얼마에 팔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스페셜 어퍼라고 해서 100 보석에 판다고 적혀있네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팔리지 않고 있죠. 아마 루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할로윈과 관련된 새로운 아레나 6 그리고 아레나 10에 대한 루머 영상들 그리고 사진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아마 슈퍼셀에서 뭐 나온다면 나오고 안 나온다면 안 나올 텐데 이것이 과연 진실일지 거짓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루머는 루머일 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근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슈퍼셀이 어떠한 방향으로 패치를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클래시 로얄은 엔젤과 함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